안녕하십니까. 해석이 되어야 마음에 남는다 신동명입니다. 오늘도 논어를 원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 문법 분석을 통한 자세한 해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정편 24장으로 위정편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읽어보겠습니다. 자왈, 비기, 귀기, 재지, 첨, 야. 견의, 불위, 무용, 야. 그래서 자기가 제사할 귀신이 아닌데 제사하는 건 아첨하는 것이고 의의를 보고서 행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다 하는 짤막한 문장입니다. 있습니다. 비기기 재지 첨야. 그래서 비하면 비 뭐뭐이 아니다. 그래서 비 플러스 명사가 명사 비면 뒤에 명사를 넣어서 명사를 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라는 건 마땅히 제사해야 하는 귀신. 그래서 육아로 말하면 뭐 조상신이나 이렇게 자기 신분에 맞는 귀신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가 나왔으니까 앞에가 문장, 뒤에가 문장,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인데 여기서는 그러나 역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지는 제사지내다. 제사지내다. 그런데 누구한테 제사지내냐면 마땅히 제사지내야 되지 않는 귀신. 제사하면 마땅하지 않는 아는 귀신. 그래서 제사지내지 말아야 되는 귀신에게 제사지낸다. 그 귀신이 아닌데 그런데도 그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 그것은 아첨하는 것이다. 아첨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첨하는 것이다. 여기가 처수로가 되고 처수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그래서 비기, 귀기, 재지는 첨야, 아첨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귀신, 마땅한 귀신, 마땅히 제사 지내야 될 귀신이 아닌데 그런데도 그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 그 귀신을 제사 지내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전체로 돌아와서 보면 자왈, 비기, 귀기, 재지, 첨야. 그 제사 지내야 될 귀신이 마땅하지 않은 귀신이 아닌데 거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다. 견의 불위 무용야. 견의 불위 무용야. 마찬가지로 의의를 보고 보다 의로움을 보고 하지 않다. 행하지 않다. 다. 여기가 주절, 주어. 그래서 의의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 없는 것 겁니다. 해서 여기가 서술어. 서술어. 그래서 이 서술어 안에는 애가 주하고 애가 스스로 용기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전체가 지금 서술어가 됐습니다. 의의를 보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않는 것, 그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종결. 전체적으로 애가 주어, 우리가 서술어. 이렇게 크게 나누면, 그래서 용기가 없는 것,
그래서 명사적으로 처리를 해서 명사서술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 귀신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건 아첨하는 것이다. 의의를 보고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이런 문장인데, 이런 말씀을 공대님이 왜, 어느 때 하셨냐, 배경에 관한 학설로 읽어보면은, 우리 3편 8일편 6장에도 등장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공대님께서 제자, 염류에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계시에 우리 사만씨의 하나인 계손씨가 손자의 제사인 여제를 지내려고 하는데 이거는 태산에서 그래서 천자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제사를 행하려 하자 연구야 네가 그걸 막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막으라 그랬더니 연구가 막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하려 하자 그걸 막으랬는데 연구가 그 제사를 막지 않은 것 그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요구에 비비비비 제지 처면은 개씨가 주인공이고 개씨가 그런 자기 제사도 아닌 태산에서 지내는 건 천자만이 할 수 있는 제사인데 대북격이 그런 제사를 하려고 해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비판한 것이고 연구가 우리는 제자 연구가 그걸 막으라고 그랬는데 막지 못합니다. 한번 연구가 의의를 받는데 그걸 행하지 않아서 연구가 용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입을 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래도 공교님이 딱 이거 말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1번은 두 번째는 종교적 차원으로 미신에게 아첨하게 되고, 그리고, 윤리적, 현실적 차원에서는 용기가 없다. 그래서, 용기가 없으면 미신에게 아첨을 하게 되는 거고 미신에게 아첨을 한다는 건 곧 용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개가 예와 예가 서로 연결, 서로 같은 얘기다. 우리가 용기가 없고 세상 어려움을 헤쳐나갈 자신이 없으면 미신에게 무당이나 뭐 이렇게 기적이나 이런 게 의지하게 되는데 우리 육아에서는 그런 건 좋은 일이 아니다. 다른 신에게 아첨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없게 되면 미신에게 사이비 종교에 의지하게 되는데 그런 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용기가 없다. 아첨하게 된다. 여기 표리관계다. 이렇게 해석을 폭넓게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